저는 타이밍 재서 부자 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. 아, 왜냐하면 타이밍 잘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아,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그대로 트윙이 되잖아요. 네. 변덕과 충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투사된 어떤 시장인데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고금리 거의 마무리됐잖아요. 이제 예, 예. 물론 이제 바로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첫 번째 내 집이 좀 급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아니면 좀 느긋한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급한 분들은 저는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보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. 주로 고점이 2021년 10월입니다. 실거래가 예.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 서울은 한 마이너스 30%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0% 지방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. 예. 역시 한 30% 한 40% 정도의 떨어진 단지들 모아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. 예.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골라서 내 집 마련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. 예. 그렇지 않다 조금 뭐 형편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된다.